2024년 6월 NG 없는 무대 위 살아있는 퍼포먼스로 대구의 여름을 설레게 할 뮤지컬 축제 딤프가 찾아옵니다. 뮤지컬로 하나되는 글로벌 축제 제18회 대구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의 준비 과정을 문화요에서 미리 만나봅니다. 이제 2주 후면 뮤지컬의 열기로 가득할 대구. 오늘은 도심 한복판에서 다가올 딤프에 대한 기대를 돋울 특별한 거리 공연 준비가 한창입니다. 딤프의 대표 사전 행사 중 하나죠.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만드는 거리 축제 딤프린지인데요. 5월 4일부터 시작된 여섯 번째 딤프린지 공연입니다. 유명 뮤지컬 넘버들을 중심으로 오늘 오후 4시, 6시에 두 번 공연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 부산을 이어서 대구에서 매주 주말 대구 곳곳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딤프린지는 거리 곳곳에서 시민들과 공연으로 호흡하며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을 알리는 축제 속의 축제입니다. 딤프 개막 한 달 전부터 대구 곳곳을 누비며 시민들에게 뮤지컬의 매력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데요. 매년 딤프린지에 참여하는 출연진들은 딤프와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2023년 제 9회 뮤지컬 스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처음에는 노래 하나를 그냥 완성시키기에 급급했다면 이제는 뭔가 관객분들을 보면서 무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좀 발전이 되는 것 같고, 일단 대중들에게 뮤지컬이란 장르가 아직까지 조금 생소한 장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대중들이 뮤지컬을 쉽게 접하고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딤프가 길러낸 뮤지컬 꿈나무들이 이렇게 무대 경험을 쌓아가며 축제를 홍보하고 뮤지컬의 매력을 알리고 있는 거죠. 음악이 삶의 전부였던 천재 모차르트처럼 이들에게도 뮤지컬은 이루고 싶은 꿈이자 인생 그 자체입니다. 오늘 부를 넘버는 뮤지컬 모차르트의 나는 나는 음악이고요. 이제 이 노래를 선택한 이유는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은 많은 예술가들의 이제 고민과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런 이제 노래를 제가 처음 뮤지컬을 시작했을 때 불렀던 노래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익숙한 멜로디. 뮤지컬 영화 위대한 쇼맨의 곡으로 현장의 열기도 더 달아올랐습니다. 방금 위대한 쇼맨 나오는 OST를 들었는데 길 가다가 너무 눈길이 가서 멈추게 되었고 되게 우렁차고 또 힘찬 느낌을 받아서 좋았습니다. 오늘 너무 공연 재밌었고요. 뮤지컬에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좋은 대구에서 좋은 공연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즐겁게 봤습니다. 딤프라고 하면 너 딤프야? 이렇게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큰 꿈의 무대였고, 그리고 그 경연하는 순간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진짜 많은 기회들이 생긴 것 같아요. 큰 무대에도 서보고 많은 관객들 앞에서도 노래를 해보고 유명한 배우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딤프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게 큰 좋은 장점이고 그게 첫 걸음마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또 다양한 행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분들께서 딤플을 기억해 주시고 또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이번엔 서울의 한 연습실입니다. 이번 딤프 창작 지원작 중 하나인 뮤지컬 반야귀담의 연습이 한창인데요. 조선시대에 산속에 호랑이 울음소리가 많이 들리던 시절에 출세를 위해서 이제 약자들 희생시키는 그런 권력층 밑에서 희생당했던 소녀들의 이야기고 그 소녀들의 한이 더 순수한 어떠한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없어지지 않고 남아서 노래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초반에는 그런 작품의 분위기에 압도를 당하시다가 극장을 나가실 때는 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가게 되실 겁니다. 반야귀담은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민속귀신 중 하나죠. 장귀를 소재로 여름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공포 스릴러 작품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정적 속에서 곡조의 목소리가 뉴스에서 사건 사고들을 접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오래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호환 속을 살아남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고 특히 어른답지 못한 어른들로 인해 아이들에게 비극이 빚어지는 호환이 일어나는 세상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민담이나 전설에서 등장하는 귀신들이 보통 소녀나 처녀 귀신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부탁하면서 등장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창기는 자기 대신 죽어줄 다른 사람을 찾기는 하지만 상당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귀신이기 때문에 강렬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 에너지를 무대 위에서 한번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뮤지컬은 캐릭터의 상황이나 감정을 주로 음악으로 전달하는 장르죠. 멀리도 마치거라. 특히나 공포물이만큼 오싹한 분위기를 만들고 관객을 집중시키는 데 음향과 음악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작품이 전체적으로 어두운 편이네요. 음악도 이제 같이 많이 어두운 편입니다. 근데 그 어두움 속에서도 약간 감동적이거나 슬프거나 되게 공포스럽거나 이런 다양한 음악들이 담겨 있습니다. 되게 고음에서 노는 그 가상악기라던가 갑자기 쾅 하는 그런 효과음 그런 것들 신경을 썼고 다른 뮤지컬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정에 기대어 귀를 기울이면 저 너머에서 소리들이 찾아온다. 또 나와서 소중한 이가 이루지 못한 꿈은 뭘 적고 있니? 반야귀담은 호환이 흔했던 조선시대 호랑이에게 목숨을 빼앗겨 구천을 떠돌게 된 창귀의 악행을 통해 당시 조선사회 부조리를 꼬집는 내용인데요.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인 한이 서린 독특한 공포로 올여름 더위 사냥에 나설 예정입니다. 반야는 죄책감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받은 상처가 굉장히 많은 아이인데 그거를 누구의 탓을 하지도 못하고 다 본인의 탓으로 돌리다 보니 어느새 죄책감이 많이 쌓이게 됐고 거기서 도망치고 싶어하는 그런 안쓰러운 아이입니다. 계속 산속에서 도망치던 반야가 어느 순간 이렇게 시점이 변화하고 경희아 씨를 만나게 되면서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 장면에서 나오는 넘버예요. 그때 되게 저도 연기를 하면서도 마음이 아리고 와닿는 그런 넘버인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딤프 뮤지컬 아카데미 수료생들의 데뷔작이기도 한데요. 이들의 꿈을 이루는데 딤프가 계기를 만들어준 셈이죠. 한 아이가 자라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게는 딤프가 뮤지컬을 위한 온 마을이었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처음 뮤지컬 음악에 도전을 해본 건데 믿기지도 않았고 음악적으로 뭔가를 이뤄냈다는 게 공연화가 된다는 게 처음이라서
제 인생에서 되게 행복한 순간으로 남아있고요. 그 아카데미 다니면서 뮤지컬 음악을 제대로 해보겠다는 그런 꿈이 생겼습니다. 2007년 첫 회부터 지난 17년간 꾸준히 장작, 초연작을 관객에게 소개해온 딤프. 장작진에게 딤프는 곧 기회의 장입니다. 국내 작품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오는 작품들도 많았기 때문에 언젠가 딤프 무대에 꼭 서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품으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관객분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색깔을 가진 작품들이 딤프만이 가진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창작 뮤지컬 반야기담은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대구 봉산문화회관 가오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이 보러 오세요! 올여름 대구를 뮤지컬로 물들일 딤프의 열기를 미리 만나본 시간. 이달 21일부터 시작될 맛있는 뮤지컬 만찬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